바로 앞에 있는 것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지금 홍룡사까지는 700m고 차들이 많이 내려오네요. 산으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주차장이네요.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는 140m 떨어져 있습니다. 자, 홍룡사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막 홍룡사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홍룡사는 신라 30대 문무왕 때 원효대사께서 창건한 사찰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낙수사라고 불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음성지 홍룡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관음보살 친견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곳에는 바로 홍룡폭포가 유명합니다. 여기서 홍룡사에서 올라가면 산신각이 있고 약사 여래불이 있네, 관음전이 있고 홍룡폭포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주차장이 있고요, 저 왼쪽으로 올라가고 여기에 홍룡사 안내도가 나옵니다. 홍룡사를 오시는 경우는 이렇게 산으로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쭉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홍룡사의 일주문이네요. 바로 위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천성산의 홍룡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문으로 올라갑니다. 가홍정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가홍정이라고 있습니다. 가홍정. 이곳은 가홍정이네요. 어떤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홍룡사 앞자락에 정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 아래에서 이제 보시면 대웅전으로 가는 이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있는 이유는 바로 홍룡사 앞에는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다리를 지나가면서 보시면은 여기 소원수리로 있는데, 야, 이 폭포에요. 저 위에서 아마 내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폭포는 아니고 여기는 계곡이에요, 계곡. 자, 이제 대웅전 앞으로 왔습니다. 대웅전 왔고요. 깔끔하네요. 깨끗하고 건물이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어요. 소원 적는 곳도 있고 대웅전도 있고 기와 접수도 하는 것과 같고 뒤쪽에 또 있어요. 대웅전으로 일단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몇 개 있고요. 불공을 들이시고 계셔가지고. 자, 종무소입니다. 종무소. 종무소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무소에 선물 파는 거네요. 엄청나게 많네. 여기 대웅전 바로 옆모습입니다. 종무소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큰 단풍나무가 있고 대나무가 가득 있어요. 대나무가. 여기 건물이 하나 있고 위에 여기 관음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음전.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아, 엄청납니다. 여기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 지장보살님이고 바로 이것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는데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아, 엄청납니다. 네, 관음전에서 쭉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왼쪽이 천수천안 관음전이 있는 곳이고요. 이쪽이 이제 대웅전이죠. 저도 그랬는데 뒤쪽으로도 이렇게 대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종각입니다.
공용차를 쭉 보면 아래로 계곡이 쭉 있고요. 저 아래 주차장이 있고 여기 종각이 있고 아 요사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채가 쭉 이어지면서 바로 저 뒤쪽에 간음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룡사 종무소가 보이고 여기가 대웅전입니다. 여기 저 대나무를 한번 보세요. 대나무가 제가 지금 여기 잡았는데 두 번은 해야 돼. 이렇게 큰 굵은 대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이런 것도 이름을 많이 적어놨는데 제가 한 손으로는 안 돼요. 작은 거. 이 큰 거 한번 해볼까요? 제 손이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밖에 안 닿아. 와, 엄청나게 큽니다. 한 50cm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더 커요. 이렇게 큰 대나무들이 있네요. 홍룡사에 보면은 이렇게 큰 대나무. 사실 대나무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큰 대나무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홍전을 보고 홍룡사에서 나가면서 저 위에 있는 산신각 보고 폭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사채 같은 게 무술전이었나 봐요. 간음전은 봤고요. 홍룡 폭포와 약사대불 산신각이 이쪽으로 가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수정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라고 적어 놨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수정문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이제 계곡 쪽으로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홍룡사의 계곡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여기 아치형 다리가 있는데 위로 한번 살짝 올라갈게요. 저 밑에는 일장인데 여기는 아치형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는 폭포는 아니래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요. 자, 홍룡사의 계곡인데요. 저 위에 폭포로 이어지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여기도 폭포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 수량이 엄청납니다. 그 앞에 산신각이 보입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신각을 올라가는 건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고 여기 급경사에다가 다리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네. 오, 바위 투성이에요. 여기가 산신각입니다. 밑에서 봤을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네요. 향 냄새가 쫙 납니다. 완전한 동굴은 아니고 바위 앞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산신각의 모습입니다. 다리가 저 밑에 하나 있고 여기 아치 다리가 하나 있고 여기 계곡 폭포가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폭포 보러 가는 길입니다. 바위 사이로 해서 올라가고요. 계단이 쭉 있네요. 아마 이 앞에 폭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보라가 치고 계곡이 엄청납니다. 아, 여기는 아래 쪽이고 여기네요. 오, 드디어 홍룡사 폭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엄청납니다. 물보라가 엄청나게 쳐요. 야, 장관입니다. 이곳이 홍룡사 폭포입니다. 아, 높이 뭐 한 15m에서 20m 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홍룡사에 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홍룡사 폭포에 대한 것도 나와 있네요. 약사 열의 대불인가요?
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홍용사에 있는 대폭포입니다. 최근에 장마가 있는 바람에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높이 20m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의 모습입니다. 장관입니다. 폭포 바로 앞에 있는 가늠선으로 왔어요. 와, 폭포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늠선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닫혀 있네요, 가늠선은. 이곳이 가늠선입니다. 저 뒤쪽으로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아래로. 저 떨어져서 저 밑으로 내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